수염을 진단하고 승자예측의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와 함께하는 주특급 미리보기 서비스 KB익스프레스 박지슬입니다. 2020년 새해 바둑리그의 문을 활짝 엽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4라운드 1경기 그 주인공과 양팀의 오더 그리고 해설위원 3인방이 실명으로 공개하는 배구별 승자 예측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저마다의 절박함과 함께 새해 첫 승의 기쁨이 걸려있는 한판입니다. 최하위지만 자존심을 굽힐 수 없는 정관장 황진단과 아직도 포스트 시즌 합류에 희망을 남겨둔 홈앤쇼핑이 펼칠 14라운드 첫 경기 양팀 오더를 보겠습니다. 장고 7개는 퓨처 스리거 안조영 선수와 심재익 선수가 출전합니다. 올 시즌 바둑리거 상대로는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안조영 선수. 이번 상대는 지난 2018년 승리의 기억이 남아있는 심재익 선수입니다. 심재익 선수의 괄목 상대할 만한 성적은 이 승부에서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은데요. 노련한 안조영과 상승세의 심재익이 펼칠 신구 대결. 목진석, 이희성 해설위원은 안조영의 승리를, 박정상 해설위원은 심재익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고 2국에선 윤찬희 선수와 한태희 선수가 격돌합니다. 장고 전문 한태희에 맞서 속기 전문 윤찬희가 어떤 승부를 펼칠지 궁금한데요. 상대 전적부터 1승 1패로 팽팽한 이 대결. 새 해설위원 모두가 윤찬희의 승리에 손을 들어줬나요? 3국은 이동훈 주장과 한승주 선수의 대결입니다. 현재 6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이동훈 주장의 단단함을 한승주가 현란한 개인기로 뚫어낼 수 있을까요? 최근 3연승 중인 한승주 선수, 상대 전적에선 2승 1패로 앞서 있는데요. 한승주 선수가 상대 주장에 맞서 연승의 기세를 이어간다면 홈앤쇼핑에게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빛이 되줄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 승부 예측에선 목진석, 박정상 해설위원이 이동훈 주장의 승리를, 이희성 해설위원이 한승주 선수의 승리를 예견했습니다. 4국은 진시영 선수와 이영구 주장의 승부입니다. 지난 5라운드의 리벤지 매치로 전반기에는 이영구 선수가 승리한 바 있는데요. 진시영 선수, 그 패배 이후 바둑리그 6연승을 달려 2017년 복귀 후 비로소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죠. 하지만 이용구 주장의 벽을 뛰어넘기엔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 해설위원 전원의 의견입니다. 5국은 박진솔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이지명 맞대결입니다. 지난 3년간 한솥밥을 먹어온 두 선수. 그래서인지 단 한 번뿐인 상대 전적에선 김명훈 선수가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목진석, 박정상 해설위원은 이번에도 김명훈 선수가 승리할 것으로 본 반면 이희성 해설위원은 박진솔 선수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해설위원 승부 예측 결과 3대2로 정관장 황진단이 승리할 거라는 예상인데요. 포스트 시즌을 향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두고 있는 홈앤쇼핑이 순순히 이 판을 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대로 희망을 버리기에는 아쉬움이 너무 많은 두 팀. 정관장 황진단과 홈앤쇼핑 중 2020년 첫 승리의 기쁨을 맛볼 팀은 누구인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익스프레스 박지슬이었습니다.